1000개가 넘는단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무려 한 분께 191번 세트 드린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야호 뭐. 안녕하세요, 창덕대입니다. 제가 이제 랜덤 부스터를 1번부터 마지막 번까지 다 모아볼 생각인데, 사실 제가 갖고 있는 보물창고에 있는 베이들 중에는 그거 말고 더 많은 베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고대 베이 찾기 2탄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러 또 창고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물창고, 제가 일단 보물창고를 좀 이렇게 뒤집어 놨습니다. 좀 찾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베이가 들어있는 박스를 발견을 했거든요. 지난 영상은 여기 박스에서 베이블레이드를 꺼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옆에 요런 베이들도 있고, 네, 뭐, 아, 추억돋죠. 막 요런 것들도 있고, 또 있나? 베이는 이게 다네요. 여기는 무슨 박스지? 요거는 제가 이제 요거 너프 종류들 모아놓은 박스. 너프 칼입니다. 그리고 야, 다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가 제가 베이블레이드를 좀 모아놓은, 베이블레이드와 다른 장난감도 좀 모아놓은 박스인데, 한번 열어볼게요. 밀봉 너무 잘 해놨어.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추억 돋는다. 이거 일본판이네. 무려 골드도 있고. 와, 랜덤 부스터. 랜덤 부스터 이거 지난번 박스에도 있지 않았나? 이것도 있고. 몇 번이지 이건? 오! 와, 11번! 이게 12번인가요? 오, 11번, 12번도 있고. 저기 뒤에도 있는데? 와, 진짜. 우와! 요거 비트코콜칸! 야, 요거 사러 또 일본 갔었던 생각이 또 가물가물 나네요. 9번. 그래서 오늘은 이 고대 랜덤 박스 중에서 레어를 어쨌든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이건 몇 번이야? 이건 10번인가? 맞죠? 10번. 야, 이거 7번 맥시멈 가로다. 두 개나 찾았습니다. 오늘은 너로 정했다. 랜덤 부스터 7번 가지고 왔습니다. 장떡대 하면 역시 베이블레이드 아니겠습니까? 베이블레이드에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거 물어보는 친구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장떡대님은 가장 좋아하는 베이가 뭐예요? 사실 강력한 건 신제품 베이가 가장 강력하긴 하지만, 지금까지 출시된 베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베이를 고르라면, 맥시멈 가루다입니다. 뭐요? 솔직히 맥시멈 가루다 처음 보고 배틀을 했을 때 그 받았던 충격, 와,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이 맥시멈 가루다가 처음 출시됐을 때만 하더라도 진짜 모든 사람들이 이 맥시멈 가루다를 사용했을 정도로, 그쵸? 레이어가 지금은 다들 어마어마하게 컸지만, 다른 베이들에 비해서 맥시멈 가루다가 레이어 크기가 정말 컸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베이들 중에서 정말 소중한 추억으로 남고 있고 가장 좋아하는 베이라고 하면은 맥시멈 가루다. 그래서 뭐다? 오늘 꼭 뽑아야 된다. 어림도타 암! 그 맥시멈 가루다 뽑을 때 썸네일이 이거였나? 이렇게 무릎 꿇고 이랬던 것 같은데, 맞죠? 와, 추억이다. 이거 언제 거야? 2017년! 와, 베이가 벌써 이렇게 됐어요? 자, 갑니다. 레이어. 잠깐만. 레이어가 너무 조그만 거 아닙니까? 너무 조그만데? 잠깐만. 보이세요? 자, 이것만 보고 맞춰보실래요? 아, 이거 누가 봐도 맥시멈 가르다가 아닌데? 잠깐만, 뭐지? 당황했나봐요. 딱 꼭지 나오네.
안돼. 아, 블레이즈 라그나로. 아, 안돼. 하나 남았습니다. 두 개 중에 마지막 하나. 제발. 제발요. 잠깐만. 와우. 이대로 끝인가요? 아, 뭔가 굉장히 아쉬운데. 좀 더 찾아볼까요? 한 박스 정도는 더 있지 않을까? 찾아보면 한 박스는 더 있지 않을까요? 와, 뭐 이런 것도 있네. 어, 뭐야? 우와, 뭐야? 뭐야? 신봤다. 오, 어, 이게 남아 있었네. 신봤다. 와, 대박. 두 개 중에 한 게 아니고. 이것도 뭐야? 오, 이것도 있네? 각성의 용사. 진짜다? 이게 보물을 발굴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야. 근데 찾고 있는 베이블레이드는 왜 안 나오지? 자, 지금부터 추억 돋는 맥시멈 가루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 2, 1, 고! 슛! 와, 와, 이 느낌 기억나시나요? 자, 안정적으로 돌면서 상대 베이의 공격력을 전부 다 흘려보내가지고 끝까지 회전을 하는. 근데 와, 진짜 이거 다시 봐도 조금 이건 좀 오바다. 자, 한번 배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나온 베이드를 과연 상대할 수 있을지. 먼저 일단은 라파엘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고! 슛! 오, 슛! 라파엘은 뭐 거의 무적인가요? 상태가 안 되네. 와, 진짜 라파엘. 제가 라파엘 요즘에 개조 준비하고 있는데 기대해 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피닉스. 3, 2, 1. 오, 슛! 오, 슛! 자, 이번에는 퍼펙트 벨리알. 3, 2, 1, 고! 슛! 이거! 와, 대박! 이겼어요! 이겼어! 어, 풀려버렸네. 자, 이번에는 발키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고! 슛! 오, 슛! 이 그림이지, 이 그림. 베니쉬 파브닐과 한번 배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 2, 1, 오, 슛! 오, 슛!
야, 아 그래도 서로 회전을 흡수하니까 잘 버텼다, 맞죠? 뭐요? 자, 오늘은 야 고전 베이라고 이제 봐야 되나요? 고대 전설로만 내려오는 랜덤 부스터 7번 맥시멈 가루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실 오늘 뽑고 싶었는데 뽑지는 못했고 아 못 뽑아서 좀 아쉽네요. 이 랜덤 부스터 초기 버전들 베이는 이제 이 박스 자체가 구하기가 힘듭니다. 가격도 와 비싸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구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이제 뭐 못 구하는 것들은 일본이라든지 그다음에 한국에서 좀 비싼 돈을 주더라도 랜덤 부스터 레어 뽑기 도전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또 다음 영상은 레어를 뽑을 수 있을지 1번부터 마지막 번까지 다 모으는 그때까지 한번 또 열심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또 베이블레이드 인기가 또 식지 않고 영원히 계속 갔으면 좋겠네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마이쇼!